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2월 첫째 주에 올려드렸던 초보를 위한 연습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런 이 강의,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이 악보와 그 다음에 모범 연주, 이 모든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색소폰 학교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1년 동안에 99,000원만 금액을 내시면 365일 내가 색소폰 관련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대1로 매일매일 PT를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다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초보를 위한 연습 첫 번째 악보를 볼 건데요. 자, 첫 번째 줄에 보면 도레 미레 미레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자, 멜로디가 되게 쉽습니다. 도레 미, 그쵸? 두 박자입니다. 맨 두 번째 방에 두 박자, 도레 미 두 박자, 그 다음에 레, 미, 레 두 박자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음 도를 소리를 쫙 낸다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도, 레, 미 하고 해주시는 거예요. 텅깅하지 않아요. 텅깅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요. 슬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 롱톤 하듯이 하면서 레미레 한 칸씩 떼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미파 솔라 솔파미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가죠. 그러면 호흡도 점점점 쭉 올라가서 내려가면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주셔야지 밑에 미까지 깔끔하게 납니다. 이렇게요.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똑같이 레미파 그 다음에 라솔파 마찬가지로 다 슬러로 해주셔야 되는데 4분 음표와 2분 음표 박자 정확하게 지키고 텅깅하지 않고 연습해 봅니다. 라솔미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라솔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솔미입니다. 파 누르시면 안되고 미 눌러주시면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두 박자입니다. 그 다음에 솔라솔시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거 손가락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어려울 수 있을 때 입으로 먼저 해봅니다. 솔라솔시도 둘셋 시고예요. 맨 마지막에 있는 이분음표 옆에 점 붙어 있는 고고 박자가 세 박자거든요. 그것만 기억해 주셔서 쭉 이어서 연주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연주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불어볼게요.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색소폰 온라인 학교 가입하실 분들은 댓글 또는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